보험에 이어 여신 전문 금융업계도 대체 투자 자율 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27일 여신 전문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범 규준이 규율하는 대체 투자엔 부동산과 사회 간접 자본, 선박 항공기, 파생 결합 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간 계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 보험사와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고위험 대체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